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늘 초속 45m가량의 강풍과 많은 비를 동반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항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는 24시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항만시설과 화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시로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안전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항 각 부두와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대해서는 어제 자정까지 모두 피항하도록 유도했습니다.